자, 이번 장에서는 부트 매니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트 매니저는 부트 스트랩 로더 또는 부트 로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디스크나 플래시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주는 프로그램, 좀 이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모든 프로그램은 주기억 장치에 옮겨와야 그 주기억 장치에서 CPU로 데이터를 읽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로더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시동하기 전에는 커널이 올바르게 시동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작업을 마무리시켜주고 또 최종적으로 운영체제를 시동하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부트로더의 크기는 대략 512바이트로 그 하드디스크 첫 번째 섹터인 MBR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BR은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해서 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 부트로더 정보뿐만 아니라 파티션 정보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주 파티션마다는 그 부트 섹터가 할당이 되는데 부트 섹터는 디스크의 그 다른 부분에 저장되는 부팅 프로그램을 담는 하드디스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전 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 파티션은 부팅 가능한 파티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이제 부팅 가능한 정보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 파티션의 부트 섹터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컴퓨터에는 다수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돼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하나의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부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멀티 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X86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이런 멀티 부팅을 지원해주는 부트로더는 리로나 그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리로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한정되는 반면에 그럽은 그 리눅스 운영체제 외에도 다른 운영체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최근에는 리로보다는 그럽을 이용해서 그 운영체제, 다중 운영체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이나 리로는 모두 그 시스템 전원이 공급되면 가장 먼저 롬바이오스에서 이제 시스템 제어권을 가지고 정착된 하드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과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롬 바이러스는 그 하드디스크의 첫 번째 부트 섹터인 MBR에 있는 이제 부트로더에게 제어권을 넘겨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런 레벨은 그 리눅스 부팅 시그 시스템 환경을 결정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즉 GUI로 시스템을 부팅할 것인가 아니면 CUI로 시스템을 할 건가 이런 그런 레벨 따라 그 작업 서비스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런 레벨을 서비스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런 레벨은 0에서부터 6까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0, 1, 2, 3, 4, 5, 6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은 설정은 etc init 탭이라고 하는 파일을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있는 책을 살펴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etcat init 탭이라고 하는 그걸 확인하시면 화면 하단부에 id 콜론 o 콜론 init default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id 뒤에 오는 그 번호가 런 레벨입니다. 일반적으로 런 레벨은 3이나 5가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3은 그 텍스트 모드, 즉 CUI 모드로 그 시스템을 부팅하게 되고 이때 이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모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5는 그 그래핑 모드로 즉 GUI 방식으로 시스템을 부팅하게 되고 이거 그러니까 3과 마찬가지로 다중 사용자 모드로 이제 부팅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 런레벨 특히 1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건 단일 사용자 모드로 루트만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뭐 네트워킹이나 뭐 서브 그 화일 공유 서비스 같은 거는 제공해 주지 않고요. 그 루트 패스워드를 분실하셨거나 화일 시스템 점검 및 복구하실 때 보통 런레벨 1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벨 0과 6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을 하면 부팅하는 동시에 시스템을 종료시킨다라는 서비스고, 6은 부팅하는 동시에 시스템을 재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명령어 init 0나 혹은 init 6을 이용하면 런레벨 0이나 런레벨 6과 같은 동일한 환경을 응용의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눅스의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그 X윈도우즈상에서 즉 GUI상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하실 수 있고, 혹은 콘솔상에서 로그인, 로그아웃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콘솔상, 즉 CUI로 로그인, 로그아웃이 진행될 경우는 스타트 X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차후에 X 윈도우즈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는 보통 저희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게 되는데,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etc 패스워드나 etc 섀도우라고 하는 필드에서 그 패스워드의 동일 여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쉘이라는 설정 화이를 실행하는데, 쉘은 그 사용자에 맞는 검색 경로를 설정하거나 터미널 종류, 환경 변수, 혹은 이제 로그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특히 로그인 전이나 로그인 후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화일로는 이슈나 이슈넷, MOTD 같은 화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시험 문제 조금 자주 출제되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아웃인데요. 로그아웃은 로그아웃이나 EXIT 또는 조합 키인 컨트롤 D를 사용해서 로그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일정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모든 작업들은 강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 만약 강제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etc 프로파일에 타임아웃 변수값을 지정해서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